2년간 롯데의 내야를 든든하게 지켜준 유격수 마차도 선수를 떠나보낸 롯데 자이언츠가 새로운 외국인 타자로 중견수 DJ 피터스를 영입했습니다. 극우파트입니다. 롯데 자이언츠 팬으로 유명한 이창섭 기자는 2015 시즌 40 홈런 40 도루 클럽 최초 가입자 테임즈 선수에 이어 두 번째 40 홈런 40 도루를 노리는 선수라고 소개를 그러기랑 좋아요 한번 올리죠 있어. 피터스는 어떤 선수일까요? 롯데 자이언츠는 DJ 피터스 선수와 연봉 60만 달러에 옵션 8만 달러, 총액 68만 달러의 계약을 했습니다. 피터스 선수는 앞서 다른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신체 조건이 좋은 메이저리그 유망주 선수로 1995년생에 키 198cm, 몸무게 111kg입니다. 2016년 드래프트에서 4라운드로 LA 다저스에 지명되어 올 시즌 처음 메이저리그 무대에 데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DJ 피터스의 주 포지션은 중견수이며 외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넓은 수비 범위와 송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부터 구장이 커지는 롯데 사직 구장 외야를 든든하게 지켜줄 DJ 피터스 선수의 외야 수비도 기대가 됩니다. 피터스 선수는 롯데 자이언츠 소속으로 부산에서 뛸 날을 고대하고 있다. 2022 시즌 팀이 우승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롯데 자이언츠의 새로운 외국인 선수 DJ 피터스 선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차도 굿바이.